과거에 비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한 덕분에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예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산, 홍수, 지진, 태풍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자연재해입니다. 최근에는 비교적 지진이 자주 발생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이나 화산의 피해는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죠. 특히 여름에는 장마가 있기도 하고 태풍이 오기도 해서 피해가 집중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다른 계절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여름만 되면 매년 태풍이 찾아옵니다. 태풍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며 왜 여름에만 오는 것일까요? 태양열에 의해 공기가 뜨거워지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데 이것으로 인해 부피가 커지고 온도는 낮아지죠. 이런 현상을 단열팽창이라고 합니다. 단열팽창으로 공기의 온도가 계속 낮아지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하고 이런 물방울들이 모이고 모여 탄생하는 것이 바로 구름이죠. 물방울이 계속 모여 무거워지면 지상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비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공기의 운동을 상승기류라고 하는데 상승기류가 강하고 수증기가 많이 있다면 구름이 수직으로 커지게 되는데 이런 구름을 정란운이라고 합니다. 정란운은 많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진 구름이기 때문에 이후에 많은 비를 뿌리게 됩니다. 지구의 자전축에 대해 수직으로 그은 선, 그러면서 북극점과 남극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선을 적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콜롬비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적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적도 지역은 태양의 직사광선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많이 발생하고 바람이 약하게 불어서 습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비가 자주 오게 되죠.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 부분을 북방구라고 하고 남쪽 부분을 남방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적도보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방구에 속하죠. 적도에서 북방구 쪽으로 공을 던지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북방구에서 적도 쪽으로 공을 던지면 공은 서쪽으로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전향력 혹은 코리올리 효과라고 합니다. 코리올리 효과는 북방구에서는 오른쪽으로, 남방구에서는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정란운이 만들어지는 과정, 즉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는 과정에서 열을 방출하는데 이것을 잠열이라고 합니다. 정란운이 만들어지면 잠열에 의해 주변 공기가 뜨거워지고 뜨거운 공기는 다시 저기압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의 정란운을 더 강화시킵니다. 이때 이동하는 공기는 코리올리 효과를 받아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란운의 힘이 강해져 폭우가 내리고 강풍이 불며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태풍인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북반구에서는 코리올리 효과가 오른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적도 지역에서는 코리올리 효과가 작용하는 힘이 거의 없는 데다 바람도 많이 불지 않기 때문에 적도 지역에서는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고 적도 근처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태풍이 만들어지려면 바다의 온도가 26도 이상 되어야 하는데 여름이 되면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름에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의 경우 북태평양 서쪽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곳이 태풍이 만들어지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태풍은 지구의 열 에너지를 조절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적도 지역은 태양열을 많이 받지만 북쪽은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대기순환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태풍이 생겨난 뒤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태풍이 처음 생겨났을 땐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인 무역풍의 영향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하지만 이후에 코리올리 효과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북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던 태풍이 경로를 바꿔 일본 쪽으로 향하는 것이죠. 태풍은 바다 위에선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아 힘이 강해지지만 육지에 상륙하는 순간 수증기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점점 약해지다 소멸하게 됩니다. 인간 입장에서 태풍은 많은 피해를 주는 끔찍한 자연재해지만 바다의 녹조와 적조를 해결하기도 하고 열 에너지를 순환시켜줘서 지구 입장에서 보면 재해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합니다.